유막 제거부터 발수 코팅을 넘어 와이퍼에 간편 유막 제거제까지 연구 개발하여 유리 관리에 진심인 굽시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운전 중 가장 중요한 전방 주시를 위해 꼭 봐야 하는 게 바로 유리입니다. 우천시 와이퍼 사용에도 차량의 매연과 미세먼지들로 유리에 유분기가 남아있어 시야를 방해하는 게 유막인데요. 유막을 제거하고 운행해야 시야 확보도 됩니다. 유막 제거를 하고 물기가 착 달라붙어 있는 유리로는 운행을 하기 쉽지 않은 걸 직접 체감해서 누구보다 유리 발수 코팅에 관심도 많고 여러 유리 관련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을 동시에 하면 좋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유막 제거제와 발수 코팅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죠. 한 브랜드에서 유막 제거제부터 발수 코팅, 와이퍼까지 연구 개발하고 판매하는 곳은 드문 편입니다. 그런데 바로 신생 브랜드인 웁시라는 기업에서 유리 관리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효과와 성능을 보여주는지 3개월 동안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블레이드 신이라는 와이퍼 브랜드와 웁시라는 케미컬 브랜드가 모두 웁시 코리아 제품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괴기스러운 과학자 모습의 녹색 컬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케미컬을 제조 판매하는 컨셉과 디자인 스타일이 호감이었습니다. 제품명 또한 숫자로 표기하여 크레이지 101 유막 제거제, 크레이지 102 발수 코팅제, 블레이드 신 103 실리콘 와이퍼, 크레이지 119 간편 유막 제거제, 이렇게 숫자로 표기한 게 유리 관리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순서로 네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뒷유리, 앞유리, 측면유리 순서로 유막 제거제를 사용해봤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대로 유막 제거제에 유리 섬유 패드를 이용해 후면 유리를 손으로 발수 코팅을 제거해보니 8분 정도 소요되었고 살짝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로 손으로 문질러 제거를 했습니다. 약한 물줄기에도 쉽게 헹궈지고 케미컬이 남아있지 않아 워시패드로 닦지 않아도 자국이 남지 않아서 편했습니다. 당연히 고압수로 헹구면 더욱 잘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손과 기계를 이용해서 스펀지 어플리케이터로 발수 코팅 제거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손으로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게 발수 코팅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제 차량에는 모든 유리에 발수 코팅이 올려져 있어 유막 제거보다 더욱 힘든 발수 코팅을 지우는 걸로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전면유리 코팅을 까내는 소요시간은 12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헹굼 시에 케미컬이 전혀 남지 않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세차 후 마지막에 기계로 유막 제거제를 사용한다면 도장면에 튀어서 다시 닦아야 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세차하고 주차장에 워터리스 세정제로 닦으니 손쉽게 닦여나가긴 했습니다. 유리 주변 플라스틱이 묻어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부러 플라스틱 트림에 듬뿍 발라 마지막에 고압수로 헹궈봤습니다. 역시나 고압수로도 전혀 남지 않고 헹굼성이 좋았습니다. 손으로 유리를 문질러 보아도 빠진 곳 없이 깔끔하게 발수 코팅제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반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꾸덕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이번에는 건식으로 동봉된 어플리케이터로 발수 코팅을 지워봤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발수 코팅을 안 해서 그런지 금방 유막 제거가 되었고요. 운전석 유리에는 발수 코팅이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주고 문지르다 보면 케미컬이 퍼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건식보다는 습식 작업이 유막 제거 전후 확인이 더 쉬운 것 같았습니다. 작업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습식, 건식, 전동 공구는 물론 손으로도 유막 및 발수 코팅도 잘 지워지는 성능에 스펀지, 극세사 어플리케이터, 유리섬유 세 가지 모두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헹굼성이 만족스러운 웁시 유막 제거제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해진 유리에 유막이 끼지 않게 보호해주고 물기를 밀어내는 발수 코팅을 올려봤습니다. 구성품은 스펀지 어플리케이터, 스웨이드 천, 발수 코팅제의 본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터 사이에 홈이 있어 스웨이드를 카드로 꽂기 편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마다 별도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동봉된 크레이지 극세사 타월은 유리에 털이 잘 붙지 않을 것 같은 오리 짧은 스타일입니다. 완벽한 작업을 위해 작업 전 완전 건조된 유리를 위해 IPA를 뿌려서 혹시나 남은 유분기와 습기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스웨이드 천에 뿌려도 보고 유리에 직접 뿌려 떡칠하듯 코팅도 해서 작업성이 어떤지 타월로 걷어내봤습니다.
권장 경화 시간은 10초에서 30초라서 도포하고 바로 걷어내면 되는 제품인데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닦아봤는데 닦임성이 좋아서 쉬운 작업성을 보였습니다. 작업 온도는 18도, 습도는 66%였습니다. 이번엔 전면 유리를 코팅을 하고 경화 시간을 일부러 길게 두어봤습니다. 10분 이상 다른 작업을 하고 코스트코 타월로 닦아보니 한 번에 닦여지지 않았습니다. 동봉된 오리 짧은 극세사 타월로 권장 경화 시간에 따라 도포 후에 바로 닦아내는 게 작업성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빠른 경화로 발스 코팅 작업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운전석 유리에 IPA로 물기를 없애고 발스 코팅을 올렸습니다. 친수된 유리와 사이드 미러로 우천시 깨끗한 시야 확보를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나머지 운전석 뒤쪽 유리에만 코팅했습니다. 일반 타월로 버핑을 해봤습니다. 닦으면서 주변 물기가 타월에 묻어 젖은 타월로 닦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마른 타월로 닦아야 케미컬이 깨끗하게 닦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스 코팅제는 빠른 경화로 코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케미컬이었습니다. 긴 경화 시간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줄까 해서 경화도 시켜봤지만 빠르게 걷어내는 게 더 쉬운 작업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발스 코팅을 했으니 발수력과 시팅을 체크해봤습니다. 주행 중 차량 외부에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도 영향이 있을 테고 비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비가 내리는 우천 운행시 40km 후반대에 물방울들이 꿈틀대고 50km대에 물방울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속도 40km 초중반대에 움직일 때도 있었고 50km 초반대에 물방울이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발스 코팅제의 시팅은 시공한 초기보다 한두 달 뒤가 더 빠르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잘한 물기들보다 큰 물기가 더 잘 움직이는 모습이 웁시 발스 코팅제의 특징이었습니다. 60km 이상은 시원하게 물기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오는 날 발스 코팅을 확인해보면 작은 물방울들이 많았고요. 흘러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야간에 확인한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옆유리에 발스 코팅을 제거하고 코팅을 안한 곳은 이날 습식 코팅제를 뿌리다 보니 또다시 발스 형태를 보여 시야 확보에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만약 친수 유리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습식 코팅제와의 거리를 멀리 두시거나 친수 필름을 붙이시는 게 지속력이 길진 않겠지만 확실한 친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차장에서 발수력을 확인해보면 고압수로는 물기가 뭉치면서 퍼지는 스타일을 보였지만 일반적인 우천 상황의 물기들은 잘 흘러내려 운전석에서도 시야 확보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른 경화에 쉬운 작업성으로 웁시 발스 코팅제는 준수한 발수력과 시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웁시의 장점은 궁합이 잘 맞는 유리 관리 제품 라인업입니다. 유막 제거와 발스 코팅을 했어도 중요한 건 와이퍼와 관리입니다. 발스 코팅을 아무리 좋은 걸 사용해도 와이퍼가 지나간 자국과 채터리 현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웁시 발스 코팅제와 궁합이 잘 맞는 웁시 와이퍼 블레이드 신 제품도 비교 사용해봤습니다. 먼저 몇 년간 고무만 교체해서 사용 중인 순정 와이퍼입니다. 소음도 없고 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렴하게 고무만 교체해서 사용하면 되지만 고무를 교체하는 방법이 철사 두 개를 고무날 양쪽에 끼워야 해서 교체할 때 조금 번거로운 게 단점이고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어 보관이 쉬워져 있으면 고무날도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이고 순정품이라는 장점이 큰 제품입니다. 다음은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에 웁시 와이퍼와 비슷한 가격대로 골라서 교체를 해봤습니다. 고무날 보호하는 플라스틱 커버도 없었지만 고무가 손상되지 않게 케이스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매하는 고객의 차량이 다양하다 보니 제게 필요없는 아답터가 정말 많아서 버리게 되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나 체결되는 부위에 커버도 빠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세대의 철제 와이퍼, 2세대의 블레이드 와이퍼. 지금 교체하는 제품은 블레이드의 관절형까지 합쳐져서 최신 3세대 하이브리드형 와이퍼 제품입니다. 새 제품이라 물기는 깨끗하게 닦이는 편이지만 발수 코팅과 궁합이 맞지 않은지 순정 와이퍼에선 들리지 않던 소음이 하이브리드 와이퍼에선 고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겪어보는 발수 코팅과 와이퍼의 소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읍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블레이드 신 와이퍼로 교체했습니다. 구매할 때부터 차량에 따라 아답터 모양을 선택할 수 있어 버리는 아답터도 없이 바로 교체가 가능하고 종이 케이스 안에 비닐로도 포장이 되어 있으며 고무 변형과 훼손을 방지해주는 보호캡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순정보다 더 쉽게 교체가 가능했고 커버가 있어 깔끔한 외형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활처럼 휘어진 블레이드 2세대 스타일이라 유리와의 밀착력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빗처럼 물도 뿌리고 와이퍼 자국을 식별하기 위해 거품으로도 도포해서 비교해보면 세 가지 제품 모두 깨끗하게 닦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운행 중에는 와이퍼에 바람의 영향이 있어 또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트에서 구매한 하이브리드 와이퍼의 차이점은 역시나 소음 유무였습니다. 발수코팅제와 와이퍼를 같은 회사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소음과 떨림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소음이 생기신다면 차압차득 채널에 와이퍼 소음을 없애는 스프링 장력 조절하는 팁도 있으니 우측 상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와이퍼를 많이 사용했는데 와이퍼가 긴 쪽인 운전석 와이퍼의 아래쪽이 떨림 현상이 생기긴 했지만 소음이나 물기 제거 기능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받아보고 가장 흥미로웠던 제품이 바로 간편 유막 제거제 119 제품입니다. 물이나 워셔에게 담궈 녹인 뒤에 유리에 도포하고 와이퍼로 닦으면 유막이 제거되는 제품인데요. 발수코팅을 올린 유리에도 오염물이 깨끗하게 닦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발수코팅을 소등하지 않거나 차량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세차나 차량 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우천 시 유막이 낀 전면 유리 때문에 시야 확보가 힘드신 분들은 워셔역기 통해 이 제품을 넣기만 하고 와이퍼 작동 시 뿌려만 주면 기름기가 낀 유막을 꾸준히 제거하여 깨끗한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 차량에는 발수 코팅제가 올려져 있어 발수 코팅제 성능을 낮추는 영향이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물에 담궈놓고 한두 시간 지나야 녹는 굴루 같은 재질이지만 손으로 억지로 녹여서 물 비율에 맞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분무기에 녹인 용액을 유리에 뿌리면서 와이퍼를 수십 번 움직여 발수 상태를 확인해보니 큰 차이점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뒤 다음번 세차에도 간편 유막 제거제 사용 전 발수 상태와 사용 후의 발수 상태를 비교해봤습니다. 눈을 씻고 비교해봐도 비슷비슷해 보였습니다. 이전 작업과 한 달 이상 지났기도 하고 유막 제거제 성분으로 와이퍼 사용은 약간의 코팅층이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 사용에는 눈에 띄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관리 안 하는 지인 차량에 테스트로 넣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 올 때 와이퍼와 워셔액을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인 차량의 엔진룸을 열어봤는데 워셔액 뚜껑도 없을 만큼 막타는 차량이었습니다. 워셔액이 얼만큼 있는지 몰라서 두 알을 넣고 물을 채워봤는데 워셔액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워셔액을 안 쓰는 건지 얼마 전에 보충한 건지 모르지만 거품이 일어나는 파란색 워셔액이었고 유리는 친수 형태였습니다. 비 온 뒤에 후기를 들어보니 그전보다 유리가 깨끗하게 닦인다고 했습니다. 친수유리이긴 하지만 유분기를 제거해주는 성분에 워셔액이 포함되어 미약하겠지만 유막도 함께 닦여나가 더 깨끗한 유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직접 테스트를 하지 못했지만 차량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느껴질 정도로 체감을 했다고 하니 발수 코팅도 없이 시야 확보를 위해 깨끗한 유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읍시 제품 4가지를 3개월간 직접 사용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유막 제거제는 발수 코팅도 손으로 지워질 만큼 유막을 제거하는 성능은 좋은 제품 같습니다. 무엇보다 얼룩을 남기지 않는 헹굼성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발수 코팅제는 빠른 경화로 코팅제 도포 후 바로 짧은 오래 극세사 타월로 닦아보면 얼룩도 남기지 않고 쉬운 작업성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랜 시간 경화가 되면 유리세정제나 IPA로 여러 번 닦아내야 하지만 얼룩이 남아있다 해도 와이퍼나 다음 세차 때 자연스레 없어져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 두 가지 제품에 동봉된 구성품들이 읍시 제품 사용에 적합한 재질과 사용자 배려가 느껴지는 어플리케이터의 홈, 유리에 묻어나는 털빠짐이 덜한 짧은 오래 극세사 타월들이 모두 개별 포장되어 있다는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리 관리의 와이퍼의 궁합도 좋았습니다. 타사 와이퍼에서 나는 소음도 없을 뿐더러 발스 코팅제와 와이퍼의 슬릭함이 좋아서인지 특히 고요한 느낌의 와이퍼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정 와이퍼도 발스 코팅제와의 소음이 없어서 충분히 괜찮았지만 고무날의 교체의 난이도가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편한 고무날 교체가 순정보다 편하고 조용한 와이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편 유막 제거제는 시약보를 위해 깨끗한 유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상시 유막이 코팅층이나 친수 유리에 남아있지 않도록 와이퍼 사용시마다 뿌려주며 제거해줘 항상 깨끗한 전면 유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 발스 코팅 안 하시는 분들에겐 더더욱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테스트는 차량마다 계절마다 사용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고 유리 관리를 한 브랜드에서 연구 개발한 제품이다 보니 궁합이 좋은 제품들로 만족스러운 유리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 국내 브랜드인 웁시 코리아의 100번 시리즈를 넘어 다양한 버전의 케미컬도 연구 개발이 되어 브랜드 이미지처럼 신선하고 인상적인 성능들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웁시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